유튜브 친구들 구독해 주세요. 안녕하십니까, 떵깨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먹방은 이제 빨간 찜닭이랑 이제 김말이예요. 네, 여기 납작당면 추가했고요. 네,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순살 찜닭입니다. 저는 찜닭에 단면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안 그래요? 공깃밥이 있어요. 담쟁이 100개 핑가 고맙습니다. 아이고, 고맙습니다. 100개. 그렇게 막 맵고 그게 아니라, 이게 매운 단계에 있는데, 저는 그냥 1단계 시켰어요. 좀 속이 매워가지고,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, 매운 거 지금 못 먹거든요. 맛있습니다. 제가 딱 좋아하는 소스다. 김말이, 이거 미니 김말이요. 크기가 조금해요. 밥도 같이 먹게요. 뭐야, 당근이야, 감자야. 아, 젓갈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뭐 짭짤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럴까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진짜 맛있어요. 찜닭을 닭한 번씩 먹거든요. 아, 뭐 담배는 또 100개 넣었습니다. 아, 기욱이라고 이름 불러달라고. 기욱이 안녕. 다음에 일단 밥에 딱 같이 한번 먹을게요. 어이구, 어이구.
일단 식단 조절 진짜 필요하고요. 식단 조절도 필요한데 운동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운동도. 네. 땅게 너무 잘 돼서 보이셨다. 고맙습니다. 간이 막 세고 그게 아니라 딱 적당해요. 맵고 그런 것도 없고요. 여러분 고운 맛 좋아하세요? 찜닭 좋아하세요? 아니 좀 고운 맛 좋아하세요? 감자 좋아하세요? 감자 에 고운 맛 봐 이거는 아이고 감자 고운 맛 다 있는데 오늘 고운 맛도 맛있다 아 고구마 진짜 좋아하세요? 딱 찍어가지고 아 뒤에 강아지 못 귀여워요? 이거 다 먹고 소통방송 하죠? 네. 안동찜닭 진짜 맛있죠? 어디 찜닭이 제일 맛있어요? 입이 행복하네요 그냥 좋아요 입이 그거 굉장히 행복합니다 디저트는 샤모이 쿠키인가 뭐 같아요. 요수 찐다 맛있어요. 저녁밥 주신 분 있어요? 저녁밥? 그때 밥 먹었어요 나물이 먹었습니다 김말이는 소스만 맛있으면 다 올릴 것 같아요. 네. 찜닭 국물이 더 올려요. 여러분 근데 다이어트 하는데 친구가 그런 친구 있잖아요 나 다이어트 하는데
뭐 친구가 뭐 시켜가지고 먹는 모습 보면 어때요? 여러분들은 다이어트 하는데 친구한테 먹지 마라고 해요? 다이어트 방해된다고? 어우, 길어. 담요사 좀 더 추가할 거 있어요. 다이어트 할 때 오히려 덩켄 리얼 사운드 보는데, 아, 리얼 사운드요? 근데 그게 대리만도 돼요, 여러분들. 오늘 그거 먹고 싶다. 그거 먹어. 오늘은 좀 그 메밀국수 먹고 싶어요. 네. 메밀국수 어디가 유명해요? 마이크 너무 시끄러워요. 어떡하노 마이크. 요 생방송 몇 시 몇 명 보냐고요? 여러분들하고 봅니다. 말하는 거 적응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까요? 이게 어묵튀김 같아요. 근데 좀 큰 거? 네. 요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. 뭔가 젊었을 때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. 먹으면서도 좀 관리 잘해야. 아. 어디 가서 데이트 방송에서 하다가도 데이트 뒤지러 가니까. 네. 진짜 리얼상도 막 대화하는 게 어색하다고. 지금도 다시 리얼상도 돌입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떡게요. 내 먹방은 찜닭 맛있게 먹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
여기까지. 현재 먹방 언제요? 다음에 한 걸 할 것 같아요. 네. 그만 처먹으라고요? 더 처먹을 건데요? 아, 네. 나는 내가 밥을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리는데 저는 진짜 네 그냥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. 우리 SJ님 3,000원 고맙습니다. 뒷말이든 진짜 포장마차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좀 호빵감이 뒷말인 것 같아요. 왜 안 먹어요? 순대 주대요. 아 죄송합니다. 순대가 갑자기 땡기네. 쩝쩝거리지 말라고. 네 얼굴 쩝쩝. 아 죄송합니다. 나 진짜 밥 먹는데 여러분들. 어? 밥 맛이 먹겠습니다. 튀김 중에 뒷마리는 베스트로 올라가거든요. 사투리 귀엽다고 고맙습니다. 감자랑 고구마도 좋아하는데 떡도 좋아해요.
한번 안 볶아 먹을 것 같아요. 맛있습니다. 찐다고 내가 거의 몇 개를 먹는 것 같은데요. 저는 이상하게 물건 같은 거 잘 기억하는데 어제 먹었던 걸 기억하지 못해요. 먹는 거 내가 어제 뭐 먹었을까 기억이 잘 나요. 하도 많이 먹어서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요. 내가 어제 뭐 먹었지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요. 여러분들은 치킨 하면 순살이 뼈예요. 찜닭도 근데 찜닭 같은 경우는 순살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방금 맛있습니다. 뭔가 이거는 먹기 좀 편하게 먹을 것 같아요. 순살은 치킨은 이제 뼈로 먹어 맛있어요. 치킨은 뼈로 먹어야 될 것 같은데. 후식은 사무엣 쿠키 먹을 것 같습니다. 맛있습니다. 네. 아, 뼈요? 아. 아, 이제 노래 먹었다. 진짜 맛있네요. 세상에서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, 진짜.
유튜브 앞을 같이 하고 있어요. 아, 너무 맛있다. 대신이야, 대신. 오늘 여기까지 먹겠습니다. 네,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. 녹화 끝.